저는 오늘 약간 라운드성을 이용한 90도 느낌의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잘라보았고요. 윗라인에서는 디렉션, 그리고 앞쪽 무게감 있는 머리는 반대편으로 라인을 자른 다음에 뒷라인에서만 약간 다이애거널 섹션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았고요. 오늘 전체적인 느낌은 90도적인 레이어드 컷이기 때문에 제가 콘케이블 선을 일부러 좀 내는다는 느낌으로 90도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콘케이블 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형태가 조금 많이 파인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햄라인의 선의 레이어를 그대로 살린다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90도 느낌의 라운드성이어도 웨이트 느낌은 글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응용하셔서 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콘케이블성, 저처럼 라운드성을 모두 다 시켜주시게 되면 콘케이블성이 조금 더 파인다는 느낌, 이 햄라인 선이 그대로 라인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커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옆가르마 선으로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런스적인 느낌 때문에 저는 앞쪽 이 윗라인은 제가 디렉션을 해서 잘랐고 그 나머지 머리 반대쪽 느낌에 몸이 가서 다시 다이애거널성의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커트의 느낌은 전반적인 레이어드인데 앞머리에서 라인의 레이어를 형태를 다시 잡지 않고 그냥 레이어드 90도 느낌에서 라인감을 다 빼는 느낌의 형태를 한번 잘라보았는데요. 이제 하고 나시면 레이어드 90도 느낌 무게감이 쌓이는 부분 가장 윗라인은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빼실 거고 어떻게 질감을 처리할 거고 형태를 자르실 건지 한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라인은 또 너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일자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 이런 커트 90도 느낌의 레이어드 한다 느낌의 커트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주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C컬? C컬펌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C컬펌 정도가 이 90도 느낌의 레이어성을 잘랐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연화펌에서 세팅펌 같은 경우로 해서 조금 끝에 아주 제일 굵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살짝살짝 말아서 뻗치고 들어가고 하는 스타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이 레이어드 라운드성이 강한 느낌의 레이어 커트 해봤고요. 근데 쉐입 자체가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지금도 보시다시피 라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형태감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롱 레이어드 한다 느낌 층을 좀 내고 싶은 고객님들한테는 이런 테크닉을 써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헤어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커트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